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눈 건강의 비결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온 건둥이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막 결명자 차도 막 맞아요. 드시고 눈 건강에 되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일상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되게 오랜 시간 사용하잖아요. 근데 한번 눈은 나빠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힘든데 이렇게 눈을 막 써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눈 건강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한눈 건강 하는데 혹시 저랑 눈싸움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좋다, 좋다. 와, 이렇게 앞을 보면서도 눈을 한 번 안 감으시는데, 와, 진짜, 역시 진짜 눈 건강 눈이 진짜 건강하시네요. 저는 너무 시려도 눈이 시린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눈 건강을 가지게 되면 혹시 자신만의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보셨듯이 뭐 결명자차를 자주 마시고 눈을 자주 깜빡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중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제가 이용하는 디스플레이 눈 건강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눈의 과시광선 중 푸른빛을 블루라이트라고 하는데요. 다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휴대폰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블루라이트에 과하게 노출될 경우 피로감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등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플리커프리. 먼저 이 플리커프리 현상은 디스플레이나 조명에서 빛의 밝기가 계속 변하는 현상이에요. 이런 플리커프리 현상이 지속되면 피곤함, 몽롱함, 시력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디스플레이를 본 뒤에 이런 현상이 있으셨다면 플리커 현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할 기술이 플리커프리 기술인 거예요. 저도 블루라이트 안경 있거든요. 근데 그 안경 안 끼고 노트북 오래 보면 눈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저는 앞선 두 개는 들어봤는데 혹시 눈부심 없는 디스플레이는 뭔가요? 디스플레이가 너무 밝거나 선명하면 눈이 부신다라고 느끼기 쉽고, 눈이 부시게 되면 눈이 피로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부심 없는 디스플레이는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세 가지 인증을 모두 받은 디스플레이를 제가 각각 따로 챙기기에는 제가 통장에 돈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죠. 다들 통장이네, 통장. 근데 누가 요즘 그런 거다 따로 챙기나요? LG 디스플레이 하나면은 다 끝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OLED는 이세 가지 부분에서 보는 사람의 눈을 지켜줘요. OLED는 블루라이트 방출량이 LCD보다 50% 이상 적어서 시력 저하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플리커프리 같은 경우도 OLED는 자발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적은데요.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비가시 플리커 수치가 무려 0%입니다. 자연스럽게 낮은 밝기로도 높은 화질이 구현되기 때문에 눈부심도 적어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OLED는 지난 2021년 미국의 눈 안전 특화 인증 기관 아이세이프로부터 OLED 패널이 눈에 안전하다라는 의미의 아이세이프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2020년에는 글로벌 안전 및 품질 시험 기관 TÜV 라일란드로부터 낮은 블루라이트 및 업계 최초 플리커프리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안전 인증 기업 UL로부터 낮은 블루라이트, 플리커프리 및 눈부심 없는 디스플레이 등눈 건강 트리플 인증을 따냈어요. 와, 그동안 떨어진 제 시력이 아쉬울 정도인데요? 저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볼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눈이 좀 피로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 건강을 진짜 제대로 챙겨봐야겠어요. 저도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이 스크린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제눈 건강까지 책임졌다니, 진짜. 다른 방법들로도 눈 건강을 챙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래오래 쓸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잘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챙겨야 하는 화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우리들의 이 눈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및 모니터 패널이 TÜV 라일란드로부터 업계 최초로 획득한 일주기 리듬 인증으로부터 알수 있듯이 눈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까지 최소화하며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인공조명은 현대인의 만성질환인 수면장애의 주범 중 하나인데요.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은 생체 리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는 디스플레이인 것이죠.
스크린 없이 살아가기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이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었잖아요. 그만큼 이걸 보는 우리 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건강까지 생각하는 디스플레이로 우리 안심하고 스크린 한번 즐겨보자고요. 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보니까 눈이 진짜 맑으시네요. 눈싸움 한번 더 하실까요? 말씀 주셨던 방법들 공부해가지고 다시 대결 신청해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저랑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은 정보 주신 우리 건둥이님한테 박수 한번 드리고 끝내볼까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IT 디스플레이 대학생활 모두 디플레이스 예예예예예.